김기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정치 부분에 대해서 나눴을 때 우리는 고려 시대를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눠 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호족이 집권했을 고려 초기. 그다음에 이 호족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됐었죠. 자, 이 문벌 귀족이 됐던 시기 바로 우리는 고려 중기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신 정변을 통해서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시기를 무신 정권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정권기 때 몽고가 침입을 했는데 우리가 40년 동안의 이 전투 중에서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이 몽골이 세운 이 나라를 원나라라고 하죠. 이 원나라에게 우리는 항복을 했기 때문에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원 간섭기 때는 지배층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이 지배층이 있었고요. 이 지배층은 친원파로서 이제 고려시대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기보다는 이제 고려보다는 이제 원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배층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원나라의 침입에 맞서서 싸웠던 공민왕이 키웠던 세력이죠. 바로 이 중국의 원나라 때 이 가지고 온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했었던 신진사대부가 있었던 고려 말기까지 이렇게 다섯 개의 시기를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 고려의 정치 부분에 이어서요. 고려의 제도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도사라고 한다면 일단은 중앙통치체제 그리고 지방행정제도 그리고 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경제 상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서 어떠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경제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제 뭐 토지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떠한 사회생활까지 누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이 제도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제도사에서 먼저 중앙통치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통치체제는요, 당나라에 있는 제도와 송나라에 있는 제도, 그리고 고려의 이제 고유관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보면, 네, 고려의 이제 중앙통치체제는 이성육부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육부는 이제 당나라에서 가져온 삼성육부제도를 이제 본따서 이제 고려의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운영이 된 제도인데요. 자, 어떻게 이성육부가 이제 변형이 됐었냐면 원래 중국의 삼성육부제도는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삼성이 있었어요. 이 삼성 중에서 이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으로 이제 국정의 이제 최고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이제 행하게 되는 육부의 이 상고기관으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성육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서문화성에는 어떠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중서문화성에는 이제 최고의 관직에 이제 있었던 이제 문화시중이 있었어요. 자, 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긴 하는데 그의 이제 이 구성원들이 있어요. 바로 재신과 남사라는 구성원이 있는데요. 물론 이 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정을 이제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요. 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라든지 이런 이제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간언을 하는 신하예요. 자, 그리고 상서성 같은 경우에는 육부를 관할하는 이제 총괄 기관이긴 한데요. 일단 이 상서성 같은 경우 육부가 조금은 고려시대는 독립적인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왕과 직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서성은 이제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육부를 총괄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약간 이름만 있는 관직으로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상서성이죠. 자, 육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군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당나라의 육부에서 보면요 약간 순서가 달라요. 당나라의 육부는요 이, 호, 예, 병, 형, 공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병부를 굉장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에 있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각각 이제 전담을 하게 되면서 자, 관리를 어느 자리에다가 이제 누구를 놓을 것인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했던 일이고요. 병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역이나 군사적인 업무를 맡는 역할을 했고요. 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국가의 재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맡았고요. 예부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겠는데요.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왕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사를 전담했던 곳이 예부고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는 곳은 아니겠죠. 자,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공부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성육부제도는 삼성육부제도랑 굉장히 많이 빼닮았다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육부의 서열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서성 역할이 이제 조금은 이 삼성육부제도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이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져서 이 이성육부로 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고려가 이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기구로 보면은 중추원, 어사대, 삼사가 있는데요. 특히 중추원이랑 삼사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의 관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이 충일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추원은 이 중서문화성에 있는 이 재신과 이 충일이 대표적으로 이 중서문화성과 함께 이 중추원은 군사적인 이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일 같은 경우가 이 군사적인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선 같은 경우에는 왕명을 출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당행관제를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사하면 많이 이제 들어봤을 건데요. 자, 암행어사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 어사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감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사대 사람들이고요. 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송나라의 관제를 그대로 가져오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 분량 같은 부분에서 조금 제약적인 부분이 삼사인데요. 이 삼사도 회계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 호부가 있는데 삼사라고 하는데도 재정 업무를 맡고 있죠? 자, 실질적으로 보면 이 호부가 삼사보다는 이제 하는 역할이 좀 더 집중돼 있는데요. 자, 이 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국가의 뭐 수입, 세무, 녹봉, 관리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 삼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부가 하는 일보다 하는 일이 조금 더 이제 적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재정 업무를 맡는다는 거, 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 회의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죠. 물론 귀족회의로서 이제 왕권이 너무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가는 거를 조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에서도 이 회의기구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회의기구가 바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인데요.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국외적인, 국방적인 문제를 주로 맡고 있고요.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인 일을 주로 맡고 있는 회의기구입니다. 그럼 회의제도에서는 누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중서문화성에서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문화시중이 있지만 여기 있는 재신이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추밀, 즉 재신과 추밀이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이제 국정을 논하게 되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제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간섭기에 가게 되면 권문세족이 이 도병마사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도평사사로 바뀌게 되고 이를 짧게 줄여서 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도당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도평사사입니다. 결국은 이 이성육부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원간섭기 때 가게 되면 도평사사로 이제 권력이 집중돼 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이제 이 원나라의 후방국가를 등에 업고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도평사사니까요.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간이에요. 자, 이 대간은 무엇인가요? 자, 어떻게 보면 왕권과 신권, 어떤 하나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정치 기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대간이 그 둘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관직인데요. 자, 이 대간은요, 일단은 여기 있는 중서문화성의 낭사, 왕에게 잘못된 일을 간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낭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합쳐서 낭사 플러스 어사대가 바로 이 대간입니다.
자, 이 대가 같은 경우에는요, 백관의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불법 같은 것들을 이제 규찰해가지고 탄핵하는 일을 주로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규제하거나 또는 이제 고위 관원들이 이제 횡포를 하고 있는 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관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잘하게 보자면 간쟁. 자, 간쟁은요, 부관도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이 낭사가 했던 것처럼 간언을 하는 거예요. 동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어사대 같은 경우처럼 이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봉박과 같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대관의 권한인데요. 봉박은 부당한 이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명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경권이 있는데요. 관리를 임명하거나 여러 가지 법을 열거나 닫을 때 심사를 이제 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의나 이런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대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관이 이제 왕은 대관을 이제 자를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관의 권한은 굉장히 크다는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밖에 기타 관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명으로 이제 왕이 교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외교문서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요. 춘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 편찬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뭐 도서관으로서 뭐 수서원과 비사선 같은 이런 도서관도 있고요. 또 서적포는 숙종 때 국자감이라고 하는 이제 국립대학기구죠. 자, 여기에다가 설치한 출판기구예요. 그리고 청년과 봉문각과 같은 이 학술기관으로 예종 때 이 학술을 조금 더 이제 널리 하고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천대는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자, 천문을 관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는데요. 이제 농경 생활을 위주로 하게 되는 이 경제구조에서는 천문을 관측함으로써 그 날씨 같은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 요걸로 인해서 이제 천문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시되었었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사천대라고 하는 천문 관측 기구가 있었다는 거. 자, 보시고요. 자, 중앙통치기구는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지방행정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전국을 이제 왕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을 일정 지역으로 나눠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스리는 그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 왕은 그 관리들을 감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 해당이 돼요. 바로 지방관이 파견이 되거든요. 자, 먼저 고려시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 행정기구는요, 5도, 양계.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오도가, 한 오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오도가 있고, 그 다음 북경선 쪽에 이제 북계와 동계와 같은 이런 그 양계라고 하는 이 계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오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섯 개의 도는 이제 민정을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하는 곳이 오도고요. 양계는 이제 군정을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양계가 뚫리게 되면 오도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국경선에다가 군사적인 이런 핵심 기구를 심어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방행정제도를 봤을 때 우리가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보면 처음으로 이제 중앙에서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해서 지방에 있는 각각의 그 지배자들을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종 때 12무기 지방관을 파견한 게 그 최초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방관을 파견한 현을 우리는 주현이라고 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해요. 그럼 주현이 만나야 될까요? 속현이 만나야 될까요?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현이 만나야죠. 하지만 고려시대에서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속현을 관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연이 속현을 관장하되 이때 이제 우리가 호족들이 지방에 남아있을 때는 이들을 향리라고 불렀어요. 이 향리가 바로 속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던 것입니다. 중앙집권이 살짝 미흡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있었는데요. 향, 소, 부곡이에요. 원래 우리가 통일신라 때부터 향이랑 부곡은 봐왔었죠. 자, 일반 평민이지만 이제 천민 취급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곡물 같은 것들을 이제 지시해야 되는 거. 굉장히 여기 무겁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일반 백성보다 상당히 삶이 힘들었다는 거. 자, 요거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에 소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게 돼요. 자, 이 소는요, 이제 특산품 같은 것들을 이제 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얘는 물건을 만드는 이 소목 이 마을이 바로 소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청자를 만들었던 강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자를, 그 마을 사람들이 청자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 청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국가에 이제 공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소, 부곡이 있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이제 이런 일원적인 도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오도 따로 있었고 양계 있었고 또 경기 지역은 또 따로 다스렸거든요. 삼원적인 데다가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연보다는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중앙집권이 조금은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도 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갑자기 오도 양계를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 이제 호족들의 자치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다가요, 성종 때 실인목을 설치하면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이제 파견하게 되죠. 그 이후에 현종 때는요, 여러 가지 뭐 현령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제 보내가지고 지방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그 중기 이후부터는 이제 속현이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곳에 간무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간무라고 하는 거는요, 속현이나 이런 그 속군의 최하위급 외관인 간무를 파견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 중앙과 지방을 잇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중간 기구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또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바뀌게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계수관인데요. 이건 이 계수관은 중간 기구로서 이제 몇 개의 큰 군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이제 이 주현들을 통제하게끔 이렇게 중간 기구로서 이제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남부 지역에는 오도를 만들고 북부 지방에 양계를 설치하게 되면서 오도 양계 체제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도 양계에 각각 지방관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오도에다가는요, 보란자, 관찰할 찰자, 안찰사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감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양계에는 병마사를 보내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수행정구역인 향소부곡은요, 이제 이들을 각각 이제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보다는 그냥 거기에 토착 세력들, 이 호족이 힘이 얼마나 세는지, 약한지 그거에 따라서 나눠졌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점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서경 쪽을 굉장히 중시여겨서 이제 분사제도를 시행을 해서 초기에는 이제 서경 우대정책을 했었어요. 서경 지역은 바로 고구려의 수호가 있었던 근방이기 때문에 초기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로서는 서경을 굉장히 우대하는 정책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묘청의 서경촌동동이 일어난 이후부터 서경이 굉장히 지위가 하락해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분사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고려 후기에는 이 지방행정제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까요? 바로 주연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속현에 이제 간무를 파견해서 이 속현도 이제 중앙에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도 양계 체제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향소 부분은 점점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향리 세력은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고려 말기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호족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사대부 시대로 오기 때문에 향리의 이제 세력이 원래는 이 고려 시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았죠. 바로 중앙 말고 이 지방에서는 최고의 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향리였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향리는 과거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찰사는 어떻게 보면 보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안찰사의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이 지방관, 중앙에서 보내는 이 지방관의 이 권한을 좀 더 높여주게 된다는 것. 그러게 되면서 이 고려 말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에는 일원적인 이 지방행정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그 부분은 조선시대 배우면서 이 둘을 비교해보면서 공부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군사제도는 이 국가에 있어서 이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선이 구축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 군사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요. 먼저 중앙에 있는 군대와 지방에 있는 군대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앙군이 이제 잘 지키고 있어야 수도가 함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업군인이 여기 군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군 같은 경우에는 왕궁을 수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 그 수도의 개경 근처를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직업 군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군역에 올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인전을 받아가지고 지급받아가지고 이 직역을 계속 군인의 직역을 계속 세습을 하게 됨으로써 이 군인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군공을 통해서 신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 그 특징이 바로 주어지고요. 지방군은요, 오도를 지키는 군인과 양계를 지키는 군인이 다릅니다. 자, 먼저 오도를 지키는 군인을 주로 현해사는 군인으로 배워서 주형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특히 이 주형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치안이나 방부 뭐 이런 형리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 부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진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휘관에 따라서 이제 군역을 좀 더 힘들게 하게 되는 게 바로 양계인의 군인이겠죠. 주로 주영군보다 주진군이 이제 군대로서 군사적으로 이제 일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군이랑 조금은 다르게 일반 농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16세 이상에서 이제 60세 이하의 장정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가서 군사적인 이런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가서 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특수부대로는 우리가 여진족을 정벌했던 이제 윤관의 별무반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숙종 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광군은 이제 우리가 이대 그 3대왕이었던 정종 때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광군이라는 군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대비하기 위한 삼별초,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의장대로 활동했던 마별초까지. 자, 요렇게 이 군대 조직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무신의 합의기구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중방이라고 하는 합의기구가 있었어요. 정중부가 처음에 무신 집권 때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중방에서 활약을 했었죠. 자, 이 중방이 바로 무신들의 이제 최고 합의기구고요. 일단 뭐 장군방이라든지 뭐 상원방, 교리방 이렇게 많은 방들이 이제 방들로 이제 교체가 된다는 거. 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중앙 통치체제,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각각 우리가 이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 중앙집권체제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지는 못했고, 약간의 그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 특히 지방행정제도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려의 경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사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눠보자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게 내는 세금, 조용조를 이제 내는 이런 수치체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일을 하는 이런 이 관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직 공무의 대가로 받는 이런 그 과전에 해당하는 이 전식가 체제. 로 해서 크게 나눠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상업, 수공업, 대무역까지. 자,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생활을 향유하며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고요. 또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게 이제 화폐제도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 화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잘 쓰이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사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일단은 우리가 토지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제도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요. 자, 양인은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납입해야 되죠. 자, 이렇게 조세, 노동력, 특산품과 같은 조용조를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또 관리에게 관직 공무에 대한 대가로 과전을 주게끔 되었죠. 자, 이런 국가가 관리에게 주는 이 과전을 우리는 이 토지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시가 제도로서 이제 토지를 직접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 토지에서 이 조세를 바로 관리가 이 양인에 있는 조세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조권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요. 이 고려시대부터 토지제도가 조금은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서 이제 문제를 접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는데요. 먼저 경제정책의 이 기본 방향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고대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중세에 해당하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농업을 중시 여기는 중농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전히 그래요. 땅은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도망가더라도 땅은 도망가지 않죠. 그래서 땅에다가 수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더라도 수치는 꾸준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토지나 조세 제도를 정비해서요. 이제 귀족 사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경제 방향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고대에서 세금을 냈을 때 인두세에 의존하는 거에서 조금은 변화된 방향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토지제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토지제도는요, 국가가 관리에게 관직공무의 대가로 주는 그 제도로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토지제도인데요. 자, 먼저 이 과전이라고 하는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관리에게 이제 일한 대가로 이제 봉급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고대에 있는 삼국시대부터는 노급이라고 해서 이 조용조, 지역을 다 쓰게끔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로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신문왕 때는 이제 이 관료전이라고 해서 이 조세만 수취할 수 있게끔 해줬던 이 관료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다시 노급이 부활됐죠, 경동원 때.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고대에 있었던 경제사에서는 이제 땅을 주지 않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수조권만 받을 수 있는 조세를, 조세만 받을 수 있는 수조권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먼저 그 첫 번째로는 이제 태조 때 시행됐던 역분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역분전은 조세만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건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역분전은 인품 위주로 줬었어요. 인품, 우리가 잴 수 있습니까? 없겠죠. 자, 이건 바로 개국공신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놨던 이 토지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역분전은 인품 위주로 줬기 때문에, 물론 이 국가의 공신에 위주로 해서 주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이땐 정결 단위로 이제 지급을 해줬다는 것. 이게 이 전시가 제재하고 역분전은 조금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태조 다음에요. 광종 때는 드디어 18품계가 생겨나게 되면서 관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광종 다음에 이제 왕위에 오른 경종 때부터는 시정전식가로 해서 이제 관품과 인품으로 해서 이렇게 주게 되죠. 자, 조금은 객관적인 면모인 관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아직도 좀 미흡하게 보여지는 게 인품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미흡한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우리 한액과, 즉 이 여러 이 18품계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그 바깥에서 일하는 요쪽에게 이제 15결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서리와 군인에게 이제 주었던 한액과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시정연식과의 특징이고요. 개정연식과 때는 이제 우리가 목종 때 또 한번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인품이라고 하는 그게 없어집니다. 이제 관품 위주로 줘요. 관품 위주로 줬을 때 전 현직 관리에게 주었어요. 한마디로 퇴직 후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관리가 죽은 다음에 그 수조권을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개정전식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8과로 차등적으로 이제 지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인품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관품을 위주로 줬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또 군인전식과가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무관은 문관에 비해서 낮은 이
전시를 수여받을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는데 퇴직관리는 현직 관리보다 조금 더 낮게 쳐서 해줬다는 거. 자, 요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전전시과 때는 이제 우리가 문종 때 바뀌었던 전시과인데요. 점점 주면서 이 전시과 줄 수 있는 이 전시과 수종권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죽은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반납을 하지 않고 직역을 계속 세습함으로써 이제 그 수종권을 국가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 수종권마저도 세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 경전전시과 를 이제 줄 때쯤 되면은 이 줄 수 있는 수조권이 굉장히 부족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농장도 확대되는 그 찰나에 토지도 굉장히 부족해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품액의 주대, 여기는 현직 위주로 해서 주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대장전식과 때 에게 차별적으로 좀 덜 줬잖아요. 근데 이 경전전시과 때는 그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이제 좀 대우가 좀 더 좋아졌다는 거.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액과 우리가 처음에 역분전 때부터 이제 주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치장전시과 때 주로 주었던 이 한액과가 소멸화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일원화가 되었다는 거. 자, 요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분전, 시전전시과, 대전전시과, 경전전시과는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단 지급 대상자가 조금 달라요. 요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역분전은 인품 위주로 주게 되면서 농공행상.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개국공신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몇 품이나 됐는지, 몇 급이나 됐는지, 얼마나 이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공로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주는 게 바로 역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형전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관품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인품 플러스 관품으로 줬던 건데 주로 관직의 이택가를 해서 그 고위하고 인품을 같이 반영했고요. 자, 그리고 한액가가 이때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전시과 때는요, 이제 문무 이제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건데 드디어 인품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직만으로 이제 토지를 공급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이 군인에 대해서는 좀 차별이 좀 있었다는 거. 즉, 무반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었다는 거. 자, 경전전시과 때 그 무반에 대한 차별이 이제 시정이 되게 되고요. 이제 현직 위주로 가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줄 수 있는 토지가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시과 체제까지 한번 봤는데요. 교재에서 보면 여러 가지 토지 지급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로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지하고 시지하고 이제 주게 되는데 전지는 이제 땅에 이제 해당해서 주게 되는 거고요. 시지는 여러 가지 땔값, 이 용지를 준다는 거. 자, 요 두 가지로 주는데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전시과는 세습은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직역을 세습함에 따라서 그 전시과 제재에 있어서 이 수조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시험에 가장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시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특징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지하고 시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땅 자체를 소유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조세만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는 거. 자, 전국적으로 한해져 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딱 여기 경기지방에만 한해져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직 복무나 여러 가지 직역에 대한 그 반대급부를 주게 되는 거, 그 대가로 주게 되는 대가성이 있는 게 바로 이 과전에 해당하고요. 이 전시과에 해당하고요.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역을 세습함에 따라서 이 전시과도 마찬가지로 이 수종권도 세습을 해버린다는 거. 자, 그러면서 후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수종권에 있어서 원래는 양인이 국가에게 내면 국가는 관리에게 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관리가 국가가 쏙 빠지고 관리가 직접 이 조세를 거두러 가버리죠. 자, 이렇게 조금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할게요. 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직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무무 과전이 있어요. 자, 이 문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전시과 제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땅이 바로 과전이죠.
세습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직역을 세습하면서 이 토지를 세습해버리는 게 인문관연의 특징이고요. 자, 부문장식관은 5품 이상의, 이제, 5품 이상의 관리를 우리가 고위 관리자로 이제 해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품위 유지로 주는 게 바로 공문전인데요. 이거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 공문전은 바로 이 관리들, 즉, 귀족들의 사전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인전은요, 이제 5품 이하, 즉, 6품 이하에 있는 이 관리에게 이제 관리의 자식들이 이제 국가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관직체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는 게 바로 한인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분인전은요, 우리가 아까 이제 제도사에서 봤을 때 이제 분사제도에서 주로 중앙군에게 주는 게 바로 군인전인데요. 자, 이 군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역의 대가로 지급을 받는 거고 대부분의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계속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 군인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세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장전은요, 이제 여러 가지 왕실에서 이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고요. 자, 공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그 생사를 책임지고 있던 그 가장이 죽어버렸을 때 그때 어린 아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홀로 남겨진 부인이 있다면 그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게 되는 게 바로 구분전입니다. 자, 외역전 같은 경우에는요, 향리나 이런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이 관리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 향리라든지 이런 관리에게 주는 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민전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전이나 아니면 이 관리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민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민전의 수조권 제도가 이렇게 천식과 제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요거 잘 아셔야겠죠? 사원전은 절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원에 이제 그 속해진 건데 이 불교 사원에 있는 이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고려 시대는 불교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시주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또 그다음에 사원전의 경계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장생표라고 해서 그 경계표를 세워 놓고 직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넣어서 감독 까지 하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 사원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원전은 점점 가면 갈수록 폐해가 좀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고리대를 놔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백성들을 그냥 막 데려와서 이제 부려먹는다든지 이런 폐해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고려 후기에는 사원전에 대한 폐해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억불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계기가 되겠죠. 자, 사원 수공업은요, 절에서 하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굉장히 신성한 지역에서 신성한 이 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명품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원 수공업에서 나온 수공업 제품들이겠죠. 자, 그럼 이런 토지의 종류에서요. 직역에 대한 대가로 이제 받게 되는 토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무과전, 그 다음에 군인전, 그리고 여기는 외역전. 자, 요거는 이제 중앙의 관리에게 주어졌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군인에게 주어졌던 거고, 외역전은 지방에 있는 향리에게 주로 주어졌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받게 되었던 그런 이제 관리들이 신분적인 성격으로 받게 된 땅은 공음전, 이건 5품 이상, 6품 이하의 하급관리, 그 다음에 구분전, 바로 그들의 유가족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쫙 봤을 때 이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이 귀족들이나 이런 관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도 있고 또 신분에 대한 이 성격으로 받는 것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토지의 종류까지 봤는데요. 그럼 각각 고려의 수치제도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민전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수치체제가 필요하니까요. 자, 먼저 보면 민전에서 대부분 이렇게 양인이 가지고 있는 민전에서 수치체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이 민전에서 조세로 내는 데는 10분의 1씩,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이제 징수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이거를 받아서 국가는 이 관리에게 녹봉을 준다든지 아니면 천식가를 이렇게 주는 국가의 재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조세를 봤을 때, 이 조세는 이 민변에서 국가에게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에 따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지대하고 조세하고 틀립니다. 지대는 소작을 했을 때 이제 양인들이 자기 있는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전을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남의 땅을 경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땅을 빌려 쓰는 대가로 받는 게 바로 이 지대인데요. 자, 이 지대는 국가에 있는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을 경우에 4분의 1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귀족들의 관리, 즉 관리들이 갖고 있는 이 사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씩 이렇게 지대로 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 요거 잘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조세하고 지대를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버린다면 어느 때는 10분의 1이면 돼, 어느 때는 4분의 1이고 어느 때는 2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헷갈려하면 안 되니까요. 이 조세하고 지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세를 수취하게 되는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컨솔실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모든 땅에서 항상 똑같이 이렇게 수확량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손실량이 이제 그 4분의 1이게 되면 이 전족, 즉 여기 있는 조세를 어느 정도 면제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방법이고요. 또 이제 양계 지역은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주로 직업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군사용으로 써야 되는 이 비용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개경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남겨놓고 쓰게 되는 게 바로 양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우리는 인유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조세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말고 일단 특산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이 특산품을 이제 내는 건데요. 주로 뭐 쌀, 조, 황금, 뭐 명주, 명포. 자, 이런 철, 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납으로 이제 내게 되는데요. 공납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바로 어떤 걸로 나눠지게 되냐면 바로 상공과 별공으로 나눠져요. 상공은 말 그대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시기에 그 공물을 납입하는 거를 우리는 상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정해진 곡물의 종류하고 양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연에 각각 할당을 하게 되면 그 주연에서 각각 집집마다 이렇게 해서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개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전국에 또 우리가 향소 부곡에 있는 소 있잖아요. 그 소를 설치해가지고 여러가지 특수한 소모품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헌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별공 같은 경우에는 상공이랑은 조금 다르게 급하게, 갑자기,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제 공물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각각 이 현에서 그 부족분을 이제 정기적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이제 공납한 공물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필요에 따라서 자주자주 이제 걷게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농민에게 가장 힘든 노역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역, 노동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군역이랑 요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군역 같은 경우에 16세에서 60세 이상의 이제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 이하. 자, 이쪽이 정남에게 이제 군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군역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일을 하는 거고요. 요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저수지를 쌓는지 성을 쌓는다든지 이런 국가 차원에서 동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역입니다. 자, 또 천역도 있는데요. 이제 이 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비들 중에서도 특히 공노비들이 이제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고 또 안 그러면 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기 몸값에다 신분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의 세목을 한번 보자면요. 각각 잡다한 물품을 내는 세목도 있고요. 또 이제 형물세로 상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은요. 만들면 만들수록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세금 품목이에요. 자, 그럼 조세 수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군현제나 뭐 부곡제나 뭐 이런 걸로 봤듯이 주연하고 속경 간에 운영이 좀 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간을 보내는 현과 보내지 않은 현. 자, 요 두 개의 차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속현의 주민들이 일반 군현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게 되는 것, 많이 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역과 군납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사람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홉 개의 등급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복납과 요역이 결합돼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후에 고려 후기에는 이제 이 공납 수치제도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공납 같은 경우에는 대신 내주는 박납이 확산되게 되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요역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물건을 대신 주고, 뇌물을 바치고 안 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인정의 다과에서 이제 토지의 다과로 이제 부과 기준이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토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수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수치제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이제 고려시대 상공업 또는 농업, 수공업과 같은 이제 이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업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재단 형식이에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아놨다가 우리 한꺼번에 이 어려운 일을 뭐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 형식으로 이제 원래 내오는 게 바로 보였는데, 점점 고리대로 이제 변질이 되어가는 게 문제가 되겠죠. 불교가 들어온 뒤에는 이렇게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사원교단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불교가 세워진 이후로는요, 이 불교 교단을 유지하고 이 교리의 발전을 위해서 이 보가 많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 역시 불교회사이죠, 고려는. 자, 보의 종류가 있어요. 학보는 교육을 이제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경보는 불교진흥책의 목적이고, 제2보는 여러 가지 흉년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그들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한 것, 또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게 바로 제2보고요. 8간보는 8간에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그 의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장생보 같은 경우에는 고리대업이 제도화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고리대업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법정 이자의 3분의 1을 이제 걷게 되는 건데요. 왕실하고 정부 관청들이 주로 이걸 많이 했습니다. 개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연이나 혈연적인 상호협동조직으로 이제 서로 사적으로 이제 서로 도와주게끔 하게 되는 게 바로 개고요. 자, 상업을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상업은 그렇게까지 발전을 못해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고려시대 경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국가 경제의 구성요소로 완전히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또 시정상업 같은 경우에 관청의 수공업이나 왕실이나 귀족의 여러 가지 귀족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파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상업활동을 참여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일반 귀족이나 이런 왕실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상업활동이 더 활발하게 됐다는 거. 자, 그리고 경시선은요, 이러한 상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값이 갑자기 오르고 떨어지는 이런 물가 폭등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감시하게 되는 경시서. 이게 처음에 경시서가요,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시전, 그리고 통일신라 때 서시전, 남시전이 증설됐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는 경시서로 이렇게 상업을 이제 관장하는 기구가 변화되게 되는 것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지방에서는요, 장시를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각각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시가 열리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화폐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자, 이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발행의 목적이 정부가 경제활동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이제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패하게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 즉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써버리고, 그러니까 사서 쓴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화폐 같은 그 단위, 즉 바꾸더라도 물물교환식의 이런 그 자급자족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화폐가 널리 쓰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귀족들도 이제 이런 화폐 같은 것들을 쓰기가 널리 이제 유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목종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술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차라든지 이런 거를 마시는 곳에서는 이제 화폐를 사용하게끔 의무화시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화폐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진 않았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화폐는요, 성종 때 만들어진 건원중보인데요.
자, 이 최초의 화폐로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나왔다면,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많은 화폐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숙종이 화폐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 숙종이 화폐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은천 있죠? 이 은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우리가 문화에서 이제 불교의 그 통합운동에서 이제 나오게 된 사람인데요. 이때 이 은천이 대각국사 은천이죠. 은천이 이제 주전도감 만들어가지고 돈을 화폐를 이제 융통해서 쓰게 되면 더 편리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숙종에게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숙종 때 뭐 은병 여러 가지 뭐 사만통보, 해동통보 뭐 여러 가지 이런 돈들이 쓰여지게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지폐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공양왕 때 저화라고 하는 지폐가 사용되게 된다는 거.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다 쓰이지 못했다는 거. 이게 바로 고려시대 화폐입니다. 자, 이 화폐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의 그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이렇게 그 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자, 위, 아래,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돈의 이름을 이제 한문을 몰라서 이제 틀린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기출문제를 보면요, 이 화폐에 대해서 고려시대 화폐와 조선시대 화폐, 그리고 그 근대 화폐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당시의 화폐를 고르라는 문제도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려고기 상업은 어땠을까요?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개경 근처에 있는 시전의 규모가 더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이 더 다양해져요. 그리고 단일 상품 하나를 전문적으로 파는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행상의 그 이제 행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조세 같은 것들을 운반할 때 특히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것들을 운반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 선상들이 큰 이 상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상권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요, 이제 고려 후기 때 전매제라고 해서 소금을 이제 국가에서만 팔게 되는 거예요. 충성한테 했던 가견법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요걸 통해서 이제 고려 이제 후기 정도에 가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전매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이제 조금 채우려고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좋은 제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조세라든지 특산품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지방에서 모아가지고 개경으로 보내야 되겠죠? 각각의 이제 우리가 조창이라고 하는 이 포구에서 다 모아가지고요. 경창으로 이동을 한 게 바로 이 좋은 제도입니다. 자, 농업은요. 당연히 고려시대에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이잖아요. 농업은. 그래서 이제 권농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함에 따라서 이 농업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생산력 증대도 더 필요했고, 그래서 일단 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신경법, 땅의 지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제초 작업에 큰 성과를 가지게 되는데 땅을 깊게 파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휴경 기간을 이제 단축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신경법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땅의 지력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의 지력이 높아지기 전에 높아지게끔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경법이고요. 휴양농법이 이제 조금 극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려 말기 때 이제 인연 삼장의 윤정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작물을 이제 여기서 벼를 생산했으면 계속 여기서 벼만 생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서 작물을 주기적으로 교대를 하는 거죠. 교대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곡물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땅은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물 재배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뭐 콩이나 뭐 보리 같은 거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윤작을 하게 되는 게 인연삼작의 윤작이고요. 또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이양법도 이제 보급이 되게 되고 시비법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가축에 이 거름이라 가축에 이제 이런 분뇨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하게 된 퇴리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콩과 작물을 재배해서 그걸 갈아 엎어가지고 질소 비료를 이용한 이런 녹비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양농법으로 이제 휴양농법이 점점 극복이 돼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원나라로부터
이제 농업에 관련된 책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바로 농산지묘라는 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나라에 있는 그 지력과 우리나라에 있는 땅, 이게 아무래도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지 못했지만 최초로 농업책이 나오게 됐다는 거. 자, 요것도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황무지를 이제 많이 진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황무지를 이렇게 많이 개간을 하게 되면 소작료라든지 조세를 이제 면세해주고요. 12세기 무렵에는요, 강화도 쪽에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약간 저습지나 간척지가 개간이 된다는 거. 자, 요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는 나중에 이 높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토지를 많이 약탈당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많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돼요. 특히 이런 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신정권 때는, 무신정변 이후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딱 그 고려 중기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땅을 위주로 해서 농장이 확대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농장들이 보편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려 후기 정도에 되어버리면.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문익점이 목화씨를 이제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제 의생활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속옷을 입게 됐으니까요. 자, 강화도를 개척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 강화도 조정에서는 권문세족이 계속 이렇게 대농장을 하다 보니까 땅이 항상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런 간척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뭐 세금, 조세제도라든지 토지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했겠죠. 자, 송어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려시대는 마찬가지로 이제 송어물 같은 경우도 관청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주로 관청 송어물은 공장 안에 등록되어 있는 장인들만 이렇게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나중에 후기에는 이제 사원수공업, 절외수공업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수공업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판매 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게 자, 이때는 고대하고 조금 다른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후기 때 이제 소수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소거주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에 필요한 물건들이 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 소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백성들이 쓰기보다는 각각의 이 국가에서 쓰거나 귀족들이 쓰는 이런 물건들을 많이 이제 판매한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아두고요. 특히 이제 이 민간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발전하게 됐는데 이 소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무렵에 이들의 저항으로 계속 쇠퇴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없어지게 되고 조선시대 때는 완전히 그 향소부옥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사원수공업은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해무역 한번 보실게요. 자, 대해무역. 역시 우리는 고려시대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아라비아 상의 꼬레아. 요거 생각나겠죠? 자, 이런 것처럼 경남도에서 주로 이제 이 무역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중국의 송나라와 무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주로 수출품은요. 금, 은, 뭐 인삼, 주로 이제 뭐 종이, 뭐 부채, 뭐 이런 화분성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수출품이고요.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비단이잖아요. 서적, 그리고 자기, 향료, 악기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무역항이 병난도인데요. 이제 수심이 좀 깊어요. 그래서 개경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병난도가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되고요. 거란이나 여진 같은 이런 이 유목민족과의 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우리가 농기구라든지 곡식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이제 그 거란이나 여진은 이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피 같은 것들을 주로 이렇게 바꿔서 무역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 자, 아라비아 상에는요. 향료나 순이나 뭐 이런 그 산호 같은 것들을 새로 가져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을 가져갔는데요. 이때 고려의 이름이었던 꼬레아. 아, 자, 이 코리아가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거죠. 일본은요.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인삼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곡식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유황이나 순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외국들이 점점 이제 고려 후기 때 보면 외국과 혼번적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이후로는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나라하고는 이제 우리가 뭐 공무역, 사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잦아지게 되는데 특히 금, 은, 말 이런 것들이 지나친 유출로 너무 타격이 많이 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해줬던 게 바로 이 원나라와의 무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무역까지 해서 고려의 경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사회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